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잖아. 1층에서 출발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출발은 처음에 2초까지는 이렇게 가속도로 올라간대. 야, 가속도가 뭐야? 가속도는 가속도를 미분하게 속도잖아. 그러니까 내가 속도가 어떤 일정수 일정하게 계속 속도가 10이야? 그럼 가속도가 있나? 없잖아. 맞지? 계속 속도가 있고 가속도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거든. 속도가 계속 똑같으면 가속도가 빵인 거야. 근데 가속도가 3이라는 거는 속도가 어떤 뒤로 계속 일정하게 점점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야. 근데 너 엘리베이터 타면 처음에 천천히 올라가다가 속도를 당연히 낼 거 아니야. 특히 높은 층까지 있는 거, 한 100층까지 있는데 그렇잖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2초부터 10초까지는 이제 동일한 속도로 계속 가는 거지. 그럼 등속도라는 얘기는 속도가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10이면 10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럼 그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얼마야? 빵이야.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10초 후부터 이제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그 말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왜? 서야 되니까. 갑자기 가다 펑! 손을 잘 다치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늘리다가 일정 속도 유지하다가 속도를 줄여 나간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이 엘리베이터 출발해서 멈출 때까지 몇 미터로 움직였냐? 가속도를 주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몇 초까지? 2초까지 가속도가 3m per second의 제곱인 거야. 그 다음 2초에서 10초까지는 등속도, 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는 빵인 거야. 빵이고 10초 이후에는 마이너스 2m per second의 제곱으로 가속도가 있대. 자, 그럼 이제 뭐? 가속도, 속도를, 아니, 가속도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 속도는, 아이고, 가속도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 그냥 속도를 구하자. 됐어? 난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미안.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얘를 뭐 하면 되겠어? 적분을 하면 되겠죠. 뭐에 대해서? 시간 t에 대해서. 그럼 얘는 3t 플러스 어떤 적분 상수 c1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얘를 미분하면 뭐야? 얘를 적분하면 뭐야? 어떤 상수가 또 튀어나와야 되겠지. 그럼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또 적분 상수가 튀어나와야 되겠지. 이해됐어? 근데 야, 엘리베이터는 처음에 1층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어디서 오다가 내를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내를 태우지 않잖아. 사람이 탄다는 건 엘리베이터가 섰다는 얘기야. 근데 속도는 우리 그 사회값 정리도 그거잖아. 너희가 0 속도가 0에서 10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70을 안 거치고 속도가 갈 수 있나? 0에서 100까지 없단 말이야. 속도는 서서히 증가하는 거야. 아니면 서서히 내려오면 갑자기 10에서 갑자기 속도가 8로 바뀔 수가 없다고. 그럼 시작의 속도는 0이었어.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얘가 연속인 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결국 속도가 갑자기 바뀔 수 없으니까 사회값 정리를 생각해도 돼.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속도가 0이니까 0초에서 0이어야 돼서 이때 적분상수가 0이야. 됐니? 그 다음 이제 2초에서 이제 속도가 바뀌잖아. 근데 2초에서 여기선 10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2초를 기준으로 갑자기 100이 될 수는 없다고. 그럼 2초에서의 속력이 뭔데? 속도가 6이잖아. 그럼 여기서 2초에서 너 얼마 해야 돼? 6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6에서부터 이제 계속 6이 되는 거지. 그럼 6이다가 그럼 얘도 이제 10에서부터 이렇게 속도가 바뀌는데 어쨌든 10에서의 속도는 또 같아야 된다고. 연속함수여야 된다고. 그럼 여기다 10을 넣으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C3가 6이어야 되니까 C3는 얼마여야 되는 거야? 26이어야 되는 거야. 됐어? 마이너스 26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6이니까 뭔 소리야? 맞지 맞지? 마이너스 26 플러스 근데 뭐야 했나? 6이랬나? 플러스 26 됐죠? 자, 그랬을 때 자, 나는 이제 이 엘리베이터 출발해서 움직인 거리야. 자, 쌤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은 뭐지? 정적분이고 움직인 거리는 뭐야? 넓이야. 근데 지금 속도들이 다 양수의 형태를 띄고 있거든. 자, 그려볼게. 그냥 얘는 그리는 게 자, 얘를 정적분을 해도 돼. 인테그랄 어디서 뭐 0에서 2까지 절대값 3t에 dt, 여기서 2까지 절대값 6에 dt, 절대값 2에 dt 해도 되는데 얘는 그냥 다 1차 함수 상수 함수 형태니까 그냥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쉬울 거라고. 0에서 어디까지? 3t까지. 2일 때 얼마야? 6이네. 속도가 얘가 속도야 지금. 됐죠? 그 다음 계속 이제 6이다가 어디까지? 10까지 6인데 얼마가 되면서 13이 될 때 이제 뭐가 돼? 딱 빵이 되네. 여기다가 이렇게 돼서 내려온다고 13. 이게 뭐야? vt의 함수야. 됐어? y는 vt라고. 그럼 난 움직인 거리는 뭐지? 넓이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넓이 구하면 되겠네. 얘가 얼마? 6이고 얘가 얼마? 48이고 얘가 6이고 얘가 3이니까 얼마? 2겠네. 됐죠? 그래서 얘가 15니까 5고 63이다.
됐어?